오늘 이제 239쪽 차례죠. 유고효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유고는 간부지군이 육례리람. 오거존이하니 이음유지실로 당인군지 간하야 이하응어구이하니 신능임 강령지신야람. 수능하응 강령지현이 의임지남. 연이나 기실음유고로 불릉위창시계기지선이 승희구업즉가의람. 고로비 간부지고람. 부창업수통지사는 비강령지제면 즉 불능이요 개세지후는 소유약지자라도 구능임 강현이면 즉 가이비선계이 성경예야님. 대갑성망이 개이신이 용예자야람. 유중거준하고 이구이승지 이덕하니 이차간구면 같이 문예구로 기상점이여차람. 상할 간부 용예는 승이덕야람. 간부 지구의 용유 영예자는 이기 제하지현이 승보지이 강중지덕야람. 이제 곡괴에서 유고효입니다. 산풍고니까 유고효인데 아니 보세요.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저 상구효가 아버지, 그다음에 유고효가 어머니예요. 그렇죠? 그 밑에 1, 2, 3, 4까지 그 효에서는 전부 다 아버지 일을 도맡아서 한다. 어머니를 도맡아서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유고 입장에서는 또 이게 바로 위에 있는 그 상구효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고는 또 그 군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임금을 미치니까 여긴 또 그 괴가 아니라 효에서는 또 유고를 아버지로 본 거예요.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상구효가 아버지, 유고효가 어머니에 해당되지만 이 효끼리 놓고 볼 때는 또 여기 유고효는 또 아버지를 하는 입장으로 풀이하고 있어요. 간부지군이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 것이니 용일이라. 오거 존위하니 이 오효가 존위에 있으니 이 음유지질로. 근데 이 본 자질을 보면은 음이면서 유약한 바탕이에요. 바탕으로 당 인군지 간하야 그 임금의 주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당해서 이 하응어 구이하니 또 저 아래로는 또 강명한 구이효와 호응이 되고 있어요. 시 능임 강량지시냐라. 이런 위치에서는 능임, 그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아 잘못됐다, 이렇게 만들겠다. 시능임 강량지시냐라. 이런 사람은 능히
강량한 신하한테 맡기는 입장이 된다. 세상에 내가 다 할 수 없으면 현명한 사람한테 신임을 하고 그 사람의 지혜를 빌리는 거죠. 수, 능, 하, 응, 강량지, 현이, 의, 임진아. 비록 능히 아래로 해석 안 하고 낮춰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신을 낮춰서 강량한 현인한테 응해서 의지 임지예요. 그 사람한테 기대고 그 사람을 신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실 음력으로 자신은 실상 음이면서 유약한 그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능위 창시 계기지산이 이런 사람은 창업한다고 하잖아요. 창시, 계기의 일은 할 수가 없으니 승기구업 즉 가인이. 그런 사람은 또 그 구업,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업을 이어나가는 것에는 가한 입장이다. 고로 위 간부지고라. 그래서 아버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일들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 상황이. 부, 창업, 수통지사는 무릇 업을 처음 만들고 그 업에서 만들어진 기통을 들이우는 일, 창업 수통의 일은 비강명지재면 즉 불능이요. 강하고 밝은 재질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고 계세지구는 그 여기 세자는 세대 세자예요. 세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군주는 수유약지자라도 비록 유약한 자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능임 강현이면 참으로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신임하고 이 상황에 자꾸 구능임 강현이면 진실로 강한 현인한테 맡길 수만 있다면 즉 가이위 선계이 성영의 아니 그렇게 되면은 선계라는 말 있지요. 잘할 선자예요. 기승을 잘하여서 영예를 완성할 수 있으니 그 예가 누구냐면 태갑 성왕이 개 이신이 용예자야. 태갑과 성왕이 태갑이 성왕에 있어서 아니 그렇게 만들겠다. 태갑과 성왕이 다 신하의 힘을 빌려서 명예를 쓴 사람들이다 이거죠. 태갑도 서경에 나오는데 좀 부족한 사람인데 이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도움을 받아서 그 태갑이라는 태갑편이 있거든요. 그런 그 명예를 차지했고 성왕도 그렇죠. 주공의 도움을 받아서 그랬던 그런 예가 있거다. 여기 유구효에서는 자질은 약하고 능력은 없지만 저 밑에 강명한 신하한테 신임을 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빌려 쓰다 보면 명예는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유중 거존하고 부드러운 유약한 성품이면서도 중도를 차지하고 있고 존귀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구이 승지이덕하니 저 밑에 있는 구는 양이니까 강양 중정한 구이가 승지이덕 덕으로서 그 이 유중 거존한 그 임금의 마음을 받들어주니 2차 간고면 이로써 이런 방법으로써 일을 주관하게 되면 다치 문예고로 그 소문날 문자고 예자는 명예로울 예자지요. 명예롭게 소문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상점이 여차라. 그 상과 점이 이와 같더라. 거기 241쪽에 쌍호호시발 줄을 잠깐 보시죠. 제 9위에 있어서는 2, 5, 위, 모
이오 위 모유 거존야요. 저 귀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오로서 어머니로 위약한 사람으로 존귀한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여겼고, 제 6호 입장에서는 또 자취 자도이 개세지군으로 말했다 이거죠. 스스로 자식의 도로서 그 대대로 이어가는 군주를 가지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효마다 입장이 다르고 그 처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활 간부 용례는 아버지의 일을 주관해서 명예를 쓴다라는 것은 승이덕이라 덕으로서 계승하기 때문인 거죠. 덕으로 계승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고 그 마음 먹은 것을 잘 계승해야 되는 거죠. 전을 보세요. 간 부지고이 용유 영예자는 아버지의 일을 주관해서 영예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명예를 갖게 된다는 것은 이기 제하지 현이 그 아랫자리에 있는 현이니 승보지이 강중지덕이라. 그 강중한 덕으로서 승지부지예요. 계승을 하고 보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명예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